네, 지난 시간에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스타일을 활용해서 포토샵에 가가지고 이 데이터를 좀 리터치하는 방법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요점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을 알아본 다음에 예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장을 하실 때 2D로 저장을 하실 때 익스플로이트에 2D 그래픽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하실 때 옵션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옵션에서 익스플로이트 옵션, 익스플로이트 옵션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마음대로 저장을 하고 싶다, 넓게 뭐 크게 하고 싶다, 작게 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유즈 뷰 사이즈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 지정을 하시고요. 이건 양쪽이 서로 비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너비값 뭐 높이값 둘 중에 하나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인 스케일의 멀티플라이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하시면 이제 큰 해상도로 저장을 했을 때도 라인의 두께를 더 두껍게 조절을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PNG로 저장을 우리가 할 거거든요. 이 PNG로 저장을 하는데 PNG 저장에서 가장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는 Transparency Background예요. 이거를 해줘야 배경이 투명하게 블러워집니다. 단, 중요한 건,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저장을 할 건데, 취소를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은 히든 라인 스타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에디트에 가서 이 백그라운드 세팅을 해보면, 스카이랑 그라운드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른 이런 아키텍처럴 디자인이었다, 라고 하면, 이 스카이나 그라운드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라운드나 스카이가 체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PNG로 저장하더라도 지금 스카이만 선택돼 있죠? 네, 이 스카이 부분이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네, 저장을 해보면 이 부분의 영역이 투명하지가 않고 하늘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시고 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야 이 오브젝트와 이 그림자만 남고 나머지가 없어진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포토샵에서 가지고 왔어요. 포토샵에서 가지고 오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보여지죠? 바탕이 투명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토샵에서 얘네를 내가 리터치하고 싶은 면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1번, 그다음에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4번. 그럼 총 레이어가 여기 바탕까지 해서 5개가 생길 거예요. 생긴다기보다는 5개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레이어를 만들게요. 자, 우선 마술봉으로 영역을 선택합니다. 자, 영역 선택은 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톨러런스 수치하고 컨티규스 수치가 이거 있어요. 그래서 요거 체크는 톨러런스 32, 안티알리아스 컨티규스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해 주시고요. 자, 먼저 그 기본 이 그림이 있는 레이어에서 선택을 영역 선택을 하시고 뉴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네, 마스크를 바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영역 선택하고 뉴 레이어 마스크 네, 그 다음에 그림자 뉴 레이어 마스크. 자, 그렇게 하면 네, 리터치할 준비가 다 됐고요. 맨 위에 이제 탑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리터치는 브러쉬를 선택하고 우선 이제 탑에서 이제 기본만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색깔을 네, 뭐 블랙으로 해놓으셔도 돼요. 블랙으로 해놓으셔도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오퍼시티 값이랑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면 되니까 오퍼시티를 8로 한 다음에 지금 탑에서 여기 이미지하고 마스크가 두 개가 있죠? 저는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브러쉬를 최대한 크게 해서
브러쉬 모양을 네, 소프트 브러쉬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됐죠? 네, 그렇게 해서 탑뷰 리터치 했고요. 사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이드를 어둡게 나는 좀 가고 싶다. 그러면은 더 진하게 브러쉬를 너무 작게 하면 브러쉬를 너무 작게 하면 색칠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얼룩지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좀 크게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섀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섀도우도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줘야지만이 리터치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매핑을 한번 네, 재질을 적용해 볼게요. 재질을 하나 드래그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 재질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이 모양을 변경해서 넣고 싶은데 컨트롤 T를 해서 네, 다시 할게요. 자 먼저 컨트롤 T를 눌러서 줄여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Alt를 누르고 얘를 이렇게 복사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딱 맞춰줘요. 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레이어가 지금 이제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 둘을 병합하는 건 얘하고 얘를 컨트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E를 눌러주면 영문 레이어를 병합합니다. 또 복사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선택하고 컨트롤 E 영문 E예요. 숫자 E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줄여주고 여기 모서리에 갔다가 네, Alt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려서 확대를 한 다음에 자, 이 모서리를 컨트롤키를 누른 다음에 이 모서리 클릭하시고 이 모서리에다가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컨트롤키 눌러서 이쪽 꼭지점을 잡아서 맞춰줍니다. 끝에도 마찬가지. 네, 끝에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네, 이 상태로 놓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네, 사이드 밑에 가면 되죠. 그래서 사이드 머티리얼이라고 하고요. 자, 위에 있는 사이드 이 사이드를 노멀에서 멀티플라이 정도로 바꿔줍니다. 물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재질까지 적용을 한 상태죠. 근데 이제 좀 더 좋은 방법은 혹시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서 마스크를 씌워주는 게 좋아요. 이 사이드 머트리얼에도.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드를 이 마스크를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똑같은 영역을 선택해줘요. 선택한 다음에 이 사이드 머트리얼에 마스크를 눌러줍니다. 마스크를 눌러주면 얘도 똑같은 마스크가 적용이 되면서 일부 살짝 영역을 벗어났던 부분들이 이제 이 마스크에 의해서 다듬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점은 네, 우리가 이제 살짝 이렇게 영역 바깥으로 널찍하게 여유를 두고 조금 했어요. 살짝 조금씩 너무 하면 투시가 또 다 안 맞으니까 네, 이 상태로 하고
탑에 있는 마스크를 컨트롤을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바꾸고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다듬어지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윗면에 매핑을 했을 때는 얘가 좀 밝아져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U, 포토샵에 컨트롤 U 누르면 휴 세츄레이션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라이트를 좀 밝게 해주고 네, 밝게 해주면서 채도도 조금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M, 컨트롤 L이나 이런 거 해서 여기서 조절해 주셔도 돼요. 네, 어두운 영역이 조금 너무 네,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콘트라스트를 조절할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이제 윗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리터치를 해 가시면 돼요. 네, 원기둥의 경우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원기둥의 경우는 중요한 건 먼저 그 엣지 세팅에서 스타일의 엣지 세팅에서 프로파일을 체크를 그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이 외곽 라인이 지금 보시면 라인이 이 외곽 라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히든 라인을 선택할 건데 히든 라인 선택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죠? 라인이 안 보여요. 그래서 프로파일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 프로파일이 1로 돼 있고 2로 돼 있고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 리터치 했을 때 외곽 라인을 두껍게 이렇게 좀 주고 싶다 그러면 뭐 원하는 수치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그냥 네, 리터치 위주로 할 거니까 이렇게 라인이 똑같은 라인, 엣지랑 프로파일이 같은 라인으로 같은 두께로 보이게 해줄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림자는 일단은 섀도우는 끌게요. 그림자 섀도우 끄고 자, 씬을 이제 하나를 잡아놓는 게 좋아요. 장면을, 그래서 장면 하나 잡아주고 요거를 이제 저장하고 익스포트하고 불러오면 됩니다. 네, 이제 불러왔는데 보시면 두 개로 나눠서 불러왔어요. 네, 이렇게 한 번에 불러오기보다는 두 번에 나눠서 불러왔는데 이거 두 개를 합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위기 그 뭐 합치고 싶은 대상을 가지고 가서 드래그 해가지고 이 메뉴 이 탭에다가 놓으면 여기로 이쪽으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핑크색 라인 지금 보시면 핑크색 라인 이게 이제 이 스마트 가이드 네, 엑스트라인가 봐요. 엑스트라. 요, 이렇게, 네. 잘 맞춰서 하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스냅 켜놓으시면 돼요. 스냅 켜놓으면, 네, 이렇게 딱딱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기둥. 네, 원기둥은 뭐, 이 라인만 잘 챙겨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터치는 아까랑 동일해요. 네, 이렇게 해서. 마스크로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마스크로 이렇게 나눠놨고 얘부터 하겠습니다. 브러쉬로 얘는 좀 작게 해서 자 아까 이제 빛이 이쪽으로 왔죠? 그림자가 이쪽으로 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네, 클릭 쉬프트키 누르고 클릭하고 쉬프트키 누르고 이쪽으로 직선으로 와서 다시 쉬프트키 누르고 또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직선으로 색깔을 칠하죠. 여기 클릭, 쉬프트키 누르고 여기 와서 또 클릭. 자, 여기도 여기 클릭, 쉬프트키 누르고 여기 와서 클릭. 여기 클릭, 쉬프트키 누르고 여기 클릭. 쉬프트키. 네. 쉬프트키를 누르면 직선으로 칠할 수가 있어요. 직선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브러쉬 크게 해서 여기 클릭, 쉬프트 키 누르고 또 클릭. 예. 윗면을 그냥 밝게 해줄게요. 예, 두 개를 그림자를 해놨네요. 자, 얘는 지우고
이번엔 그림자. 여기서 진하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제가 이제 오퍼시티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조금 올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바탕을 흰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윗면 뉴 레이어 마스크 올려주고 브러쉬로 다시 블랙으로 만든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여기다가 매핑을 또 네, 한번 해볼게요. 요거, 요거. 네, 좀 세다. 하여튼 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특별하게. 잘 안 보이네요. 여기였죠? 네,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랑 다르게 얘가 이렇게 라운드져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 입히고자 하는 대로 양감 밑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쵸? 양감 밑으로. 그리고 보면 이제 그 선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올라가면. 그래서 복사를 하나 해서 복사를 하나 해서 맨 위로 올려놓고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속성을 멀티플라이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게 맨 위에서 하나 더 올라가서 라인이 이제 강조돼 보일 거예요. 멀티플라이 속성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 한 장으로 얘를 감싸려면은 하나 복사할게요. Alt키 눌러서 이렇게 앞서 했던 것처럼 Ctrl E 합성해주고 Ctrl T를 눌러서 줄여줍니다. 자, 이걸로 한번 해볼 건데 얘 보시면 요게 있어요. 요거. 그래서 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얘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여기다가 맞춰주고 여기 조그만 포인트도 또 여기다가 맞춰줘요. 됐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나서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좀 삐져나온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네, 네 여기서 컨트롤 키 눌러서 네, 마스크 씌워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매핑 하시면 돼요. 네, 뭐 여기서 말할 만한 건 여기 이 정도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포토샵에서 예, 뭐 어떤 형태를 리터치 하려고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평면도 리터치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